이것이 옆돌리기 패턴 1번의 배치인데요. 내 공이 1적구에 가까이 있고 2적구가 3쿠션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이에 비해 2번 배치는요. 내 공과 수구의 거리가 멀어져서 두께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요. 패턴 1번처럼 5&1/2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스템 궤적에 올려놓기만 하면 쉽게 득점할 수 있는 배치입니다. 내 공과 1적구의 기울기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어서 투팁의 회전력으로 2분의 1 두께로 편안히 쳐도 득점할 수 있습니다. 패턴 1번의 배치와 비교하면서 연습하면 비슷한 배치이지만 2적구가 3쿠션 근처에 있을 때와 4쿠션 근처에 있을 때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. 이럴 때의 차이점을 알고 다른 배치에서도 응용하시기 바랍니다.